먼저 요한복음 4장 말씀, 요한복음 4장 말씀을 먼저 읽어드리겠습니다. 요한복음 4장 43절부터 54절까지 말씀 보시면요. 자, 요한복음 4장 43절로 54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좀 이틀이 지나면 다 같이 시작. 이틀이 지나매 예수께서 거기를 떠나 갈릴리로 가시며 친히 증언하시기를 선지자가 고향에서는 높임을 받지 못한다 하시고 갈릴리에 이르심에 갈릴리인들이 그를 영접하니 이는 자기들도 명절에 갔다가 예수께서 명절 중 예루살렘에서 하신 모든 일을 보았음이더라. 예수께서 다시 갈릴리 가나에 이르시니 전에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곳이라. 왕의 신하가 있어 그의 아들이 가버나움에서 병들었더니 그가 예수께서 유대로부터 갈릴리로 오셨다는 것을 듣고 가서 청하되 내려오셔서 내 아들의 병을 고쳐주소서 하니 그가 거의 죽게 되었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표적과 기사를 보지 못하면 도무지 믿지 아니하리라. 신하가 이르되 주여 내 아이가 죽기 전에 내려오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아들이 살아있다 하시니 그 사람이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고 가더니 내려가는 길에서 그 종들이 오다가 만나서 아이가 살아있다 하거늘 그 낫기 시작한 때를 물은즉 어제 7시에 열기가 떨어졌나이다 하는지라. 그의 아버지가 예수께서 내 아들이 살았다 있다는 말씀하신 그 때인 줄 알고 자기와 그 온 집안이 다 믿으니라. 이것이 바로 예수께서 유대에서 행하신 갈릴리로 오신 후에 행하신 두 번째 표적이니라. 자식 걱정 많이 하시죠? 아들 걱정, 딸 걱정, 자녀 걱정 많이 하시죠? 예. 여기 한 아버지가 자녀에 대한 걱정을 많이 하는 모습을 볼 수 있지요. 왜 걱정하죠? 아버지가? 왜 걱정합니까? 아버지가? 예, 사랑하기 때문에 병에 걸려서 죽어가기 때문에 살리고 싶은 마음으로 지금 걱정하는 것이죠. 예. 오늘도 침례받으시는 오늘 분도 사랑하는 남편 되신 분께서 아내를 사랑하셔서 염려하시고 걱정하셔서 함께 하늘에 가야 되는데 그런 마음으로 침례 결심케 하시고 함께 예식을 준비하는 귀한 날이 된 것입니다. 이 본문의 이야기를 보시면 이렇게 시작을 하죠. 43절에 이틀이 지나매, 그렇죠? 이틀이 지나매 거기서 떠나 예수께서. 거기라는 것은 이틀 전 사마리아입니다. 이 사마리아 야곱의 우물가에서 한 여인을 만나시고 그에게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생수를 소개하시고요. 또 그를 사마리아의 전도인으로 삼으신 일이 있은 다음 그곳을 떠나셔서 고향인 갈릴리로 가셔서 벌어진 사건이 이 사건이에요. 바로 그것이 우리가 읽은 대로 이틀이 지남에 예수께서 거기를 떠나 갈릴리로 가신 시작의 글의 배경들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갈릴리로 들어가시면서 하신 말씀이 44절에서 친히 증거하시기를 선지자가 고향에서 높임을 받아요 못 받아요? 받지 못한다고 말씀하시죠. 선지자가 고향에 들어가면 높임을 받지 못한다는 말씀을 하시면서 들어가세요. 그러나 45절 보시면 45절에 이어서 갈릴리에 이르심에 갈릴리인들이 그를 뭐하니요? 영접을 합니다. 고향에서는 높임받지 못하지만 갈릴리로서는 그들이 영접을 해요. 영접을 하는 말씀으로 또 전개가 됩니다. 영접을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 예수님께서 어떤 대접을 원하시는 것일까? 갈릴리로 가시면서 어떤 환영, 어떤 대접 원하셨는가? 저를 이렇게 환영해 주셨는데 제가 원하는 환영을 하신 것 같아요? 뜨겁게 열렬하게 막 박수 치면서 그런 환영을 제가 바랬을까요? 그건 아니죠, 그죠? 예수님께서도 고향 가면 선지자 대접 못 받아?
그런데 이 갈릴리에 들어갈 때 영접을 했거든. 영접을 했어요. 주님 고향에 가시면서 선지자가 대접 못 받는데 주님께 어떤 마음으로 대접 못 받는다 하신 것일까? 왜 선지자는 고향에서 대접 못 받는가? 왜 그렇죠? 왜 대접 못 받습니까? 선지자들이. 집사람 고향에 안양이에요. 경기도 안양시인데 안양교회예요. 만약에 안양이 천친정인데 제가 발령받아 안양교회 가면은 집사람이 환영을 받을까 못 받을까요? 환영받지만 대접받을까 못 받을까요? 대접도 받고 환영도 받을까요? 집사람이 이름이 오희라거든요. 옛날 안양에 우리 집사람 어릴 때부터 다 같이 있던 분들은 지금도 히라하이라 막 불러요. 그러면 제가 목회자로 발령받아서 안양교회 가면 뭐라고 부를까요? 뭐라 불러야 돼요? 사모님 해야 되죠. 그래 그게 나올까 안 나올까요? 제가 지금 우리 조항민 목사지만 제가 항민아 이래요. 그럼 돼요 안 돼요? 왜 안 돼요? 제자 안 돼요? 옛날 기억 가지고 지금 현재 있는 곳에 가면 옛날 스타일대로 제가 뭐 한 30년 목회했지만 제가 목회 일찍 나왔기 때문에 저를 전도사를 기억하는 분들이 많아가 지금도 옛날 보다가 나를 보면 전사님 그러거든요. 그 대접 받는 거예요 못 받는 거예요? 못 받는 것 같지요. 그렇죠? 예. 예수님께서 그런 맥락에서 고향에서 대접 못 받는 데 했을까요? 자, 존경받고 높임받고 그걸 위해서 주님께서 아, 대접 못 받아? 그렇게 하신 것 같습니까? 그럼 어떤 대접일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대접은, 그 영접은 뭘까요? 주님 바라시는 영접은? 예, 맘. 정답이에요. 믿음이에요. 이 내용 이외쪽 보시면요. 분명히 뭐 현수막 꽃다발 그런 환영이 아니, 그런 거 바라시는 것이 아니라 사마리아, 그 사마리아에서 40절 이틀 후에 예수님께서는 가나로 가시는 도중에, 가나로 가시는 도중에 이 가이 그의 자라나신 곳 나사렛을 방문하지 않았어요. 갈릴리로 갔으면 고향 가고 싶겠죠. 그 나사렛 들어가지 않고 바로 어디로 가요? 이 가나로 바로 가시는 거예요. 갈릴리 내에 있는 가나, 갈릴리 내에 있는 나사렛. 나사렛 들리지 않고 바로 가나로 가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선지자는 고향에 대접 못 받아 영접하지만 그런 참 영접이 아니야. 그런 게 좀 말씀하셨는데 여러분 시대의 소망 그 196쪽에서는 나사렛 사람들은 예수를 믿지 아니하였다 그랬어요. 나사렛 사람들은 예수를 믿지 아니하였다. 이런 이유로 예수께서는 가나로 가시는 도중에 나사렛을 방문하지 않으셨다 그러죠. 우리 주님께서 가나로 가시면서 고향 나사렛을 들리지 않으신 이유는 그들이 믿지 않기 때문이에요. 주님이 정말 원하는 영접과 원하는 환영은 그들의 믿음이요. 나사렛 고향 사람들의 믿음이요. 말씀하신 대로 메시아를 받아들이고 주님 믿는 믿음을 통해서 환영하는 것이 참 환영이요 그래요. 그렇지 않은 환영은 겉으로 드러난 퍼레이드하고 뭐 꽃다발 이런 환영들은 진짜 환영이 아니에요. 진짜 환영은 믿음을 통한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주님 안에서의 환영이 진짜 환영이라는 것을 주님께서 보여주신 하나의 예예요. 그래서 나사렛 들어가지 않으시고 바로 가나로 바로 가시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결국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대접 환영은 믿음을 통한 환영. 이 갈릴리에 가셨을 때 예수님을 영접했지만 믿음으로 영접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45절 말씀 보시면 4장 45절에 예수께서 다시 갈릴리 가나에 이르시니 전에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곳이라 왕의 신하가 있어 그 아들이 가버나움에 병들었더니 요 내용 보시면 가나에 가셨는데 갈릴리 오심을 보고 명절에 갔는데 예수께서 명절 중 그 하신 모든 일 보기 위해서 그들이 모인 것이죠. 그들이 그곳에 주님 오시는 걸 기다렸고 그들이 예수님 만나기 원했던 것은 가나는 무슨 동네입니까?
하나님께서 예수님께 제일 처음에 기적의 포도주를 물로 포도주 만들었던 기적의 장소이기 때문에 그걸 기대하면서 이번에 또 오시면 그런 기적을 또 보여주지 않으실까 그런 기대감 가운데 주님을 이렇게 영접한 것이죠. 자, 표적입니다. 46절에서 가나 이르시지요. 큰 기적을 기대하면서 주님을 기다린 것입니다. 이런 마음으로 예수님을 영접할 것을 그 주님께서는 아셨어요. 표적을 바라는 기적을 바라는 그들 메시아로 받아들이고 믿음을 통하여 환대하는 그런 모습이 아니라 뭔가 놀란 기적을 이번에 행하시겠지 그런 마음으로 말이죠. 마지막 48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48절에서는 예수께서 가라사대 너희는 표적과 기사를 보지 못하면 도무지 믿지 아니하리라. 자,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왜 그런 걸 아시면서 그 가나로 가셨는가? 자, 표적과 기사만 기대하는 그들에게 왜 가셨는가? 주님이 처음 말씀드린 대로 주님께서는 믿음을 통한 환영을 바라신다고 했죠. 그곳에 주님을 그런 마음으로 기다리고 환영하는 자가 있었단 말이죠. 그가 누구예요? 네, 바로 왕의 신하입니다. 이 신하예요. 바로 그곳에 참 믿음을 가진 자가 있었는데 이 왕의 신하를 만나러 오신 거죠. 참 믿음을 가지고 예수를 영접하고 환영하는 그 준비된 자가 있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그들의 표적을 구하고 참 환영하지 못하는 걸 알면서도 그것으로 주님께서는 목적 가지고 가시는 거예요. 우리 송도교회가 뭔가 환영을 하되 뭐 박수로 환영하고 꽃다발 환영 그런 환영보다도 여러분들의 견고한 믿음과 투철한 믿음과 메시아관과 예수님 신관 모든 것들이 완전한 그런 교회가 되어서 주님이 즐겨 방문하실 만한 주님이 언제 오시더라도 환영받는 그런 교회가 되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그게 진짜 환영이에요. 이 교회에 주의 영이 계시지 않으면 교회가 아닙니다. 예수님 이 땅에 오시면 어느 교회 가고 싶을까? 예? 예, 주의 영이 임하시는 곳. 여러분, 오전에 안교 시간에 말씀을 제가 잘 들었는데요.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거예요. 결코 쉬운 일 아닙니다. 이 조그만 교회 뭐 볼 거 있다고 그죠? 예? 또 교인도 많고 뭔가 어깨 힘줄 만한 그런 교회도 얼마나 많아요. 그런 교회 가지 않고 왜 이 조그만 교회예요? 몇 안 되는데 왜 오셨어요? 주 영이 계시기 때문에 말씀이 있고 진리가 있기 때문에 오신 거 아닙니까? 그죠? 예.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면 결코 대형교회 가지 않으실 것 같아요. 어마어마하게 큰 교회, 의리하는 그런 교회보다도 예수를 메시아로 받아들이고 미약하지만 약해 보이지만 진실의 믿음 가지고 살아있는 성도들이 있는 그런 교회 바로 여러분들이 계신 이 송도교회에 오시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주님이 언제라도 오실 수 있는 그런 곳을 만들려면 견고한 믿음을 가지셔야 돼요. 확실한 믿음. 흔들리지 않고 말씀을 굳게 선 믿음을 가진 그 교회에 예수님께서는 방문하실 겁니다. 오늘 주님께서 이곳에 오심으로 주님 만난 기쁨이 충만한 오늘 안식일 되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고향에 대접받지 못한다 말씀하시면서 나사렛을 지나가시고 가나로 가셨는데 가나 있는 그 백성들도 마찬가지로 표적 구하는 거예요. 여기 뭐 옛날에 기적 행했던 곳인데 이번에 오셔 어떤 기적 행하실까? 그걸 구경하러 온 그런 사람들. 그러나 그래도 가신 이유는 무엇인가 하면 이 한 왕의 신하가 믿음을 갖고 기다린 백성이 있었기 때문에 그 한 영혼 만나게 가신 거예요. 시에서망 198주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군관이 자기 집에서 떠나오기 전에 예수께서는 그의 고통을 이미 보셨다 그랬어요. 그가 군관이 집에서 떠나서 올 때 벌써 주님께서는 예수께서는 그의 고통을 이미 다 보셨다 그랬어요. 오늘 침례 받으신 분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미리 그 고통을 다 아시고요.
미리 다 그의 장례를 보시고 미리 다 내다보시고 다 준비하고 계신 것입니다. 자, 준비된 백성에게 오시는 예수님, 우리가 주님을 영접하고 또 맞이하기 위해서 늘 큰 믿음으로 준비한 삶을 살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누가복음 18장 8절 말씀 보시면 인자가 올 때 세상에서 뭘 보겠느냐? 믿음 보겠느냐? 믿음 보겠느냐? 주님께서는 믿음을 보기 원하십니다. 능력을 체험하는 그런 믿음, 구원을 맛보는 그런 믿음, 뭐 기적을 일으키는 그런 믿음, 그런 진짜 참 믿음을 주님께서는 보기 원하시는 것이죠. 여러분, 사실 이 본문의 이 주인공 또한 처음부터 구원 얻을 만한 믿음을 가진 사람이 아니에요. 여러분, 그가 예수님을 찾게 된 동기는 굉장히 이기적입니다. 이기적. 아들을 고쳐야겠다. 주님 믿는 믿음이 아니라 아들 고쳐야지. 내 아들 병들었으니까 낫도록 해줘야지. 시대소망 197쪽에 불치의 병으로 고통받고 있는 아들, 의사들이 죽을 것이라고 단잠한 아들, 이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의사들도 다 포기한 아들, 불치의 병으로 고통받고 있는 그 아들, 그 아들을 고치겠다고 하는, 고쳐야 하겠다는 그 어떻게 보면 당연하지만 지극히 이기적인 욕심, 내가 슬프니까, 내 자녀니까, 그런 욕심으로 그가 주님께 접근했던 것을 시대의 소망은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를 살리겠다는 이기적 동기에 의해서 그 주님을 찾게 된 것이죠. 시대의 소망 198쪽, 예수님께서는 그 아버지의 마음 속에 당신에 대한 조건적인 믿음이 있음을 또한 아셨다. 그는 자기의 간원이 허락되지 않으면 그를 메시아로 받아들이지 않을 작정이었다. 이렇게 됐습니다. 이 조건적 믿음이에요. 만약 주님께 내 아들 고쳐주세요, 이게 받아들여지 않으면, 내가 간원하는 것이 주님께 용납되지 않으면 내가 그를 메시아로 인정하지 않겠어. 이런 조건적 믿음으로 주님께 나아갔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기적이죠? 혹시 우리는 어떤 믿음 갖고 계십니까? 내 삶에 하나님 역사하신다는 걸 내가 믿는다는 말씀 이야기는 하지만 이거 응답해 주지 않으시면요, 받아들여 주지 않으시면, 내 사업 다시 한번 세워주지 않으시면, 성공시켜 주지 않으시면, 병들었다가 때에 따라 내가 죽음을 경험하게 되면, 슬픈 일을 경험하게 되면 예수님은 저는 주님을 저버릴 겁니다, 이런 믿음을 갖고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절대 그런 믿음이 아니라 어떤 환경 여건이 주어진다 할지라도 변함없는 믿음으로 주님을 실망시키지 않는 그런 종들 되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기도를 많이 드리죠? 열심히 기도 드려요, 기도. 여러분, 어떤 기도 많이 하십니까? 기도. 어떤 내용 기도를 많이 하시나요? 기도. 하늘에 계신 아버지, 기도 방법이 있죠? 감사하고 이렇게 시작을 이렇게 하라 했는데, 대부분 다 뭐로 연결되어 있어요? 도와주세요, 도와주세요, 도와주세요. 바랍니다, 소망합니다. 이런 요청하는 기도를 많이 드리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정말 그 여러분들의 필요를 다 아시지만 우리의 필요를 늘 채워주시나요? 예? 늘 채워주시나요? 우리가 원하는 걸 여러분 주기 원하세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원하는 걸 하나님 주실까요? 우리에게 중요한 걸 주실까요? 내가 필요하고, 내가 필요하고, 내가 원하는 걸 주님은 주실까요? 아니면 하나님께서는 내 필요를 아실 뿐만 아니라 내게 더 중요한 걸 주실까요? 어떤 걸 받기 원하세요? 내게 필요한 걸 받기 원하세요? 내게 중요한 걸 받기 원하세요? 예? 우리 간구할 때 중요한 걸 간구합니까? 필요한 걸 간구합니까? 두 가지 다요. 두 가지 다 해야죠. 근데 우리는 뭐가 중요한지를 판단 잘 합니까, 못 합니까? 뭐가 중요한지 우리가 잘 알아요, 몰라요? 예.
우리 인간의 판단은요, 정말 나에게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때에 따라 잘 몰라요. 지나면 좀 알지 모르지만, 그래서 우리 필요한 거, 늘 잠깐 보이는 거 필요한 거를 자꾸 요구하죠. 하나님, 이게 필요합니다. 돈이 필요합니다. 건강 필요합니다. 막 요구하지만, 하나님 보실 때는 꼭 그것이 그 사람에게 꼭 필요한 게 아닐 수도 있어요.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을 수도 있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아신단 말이죠. 우리 생명이 붙어 있지만 생명 하나님 거잖아요. 네. 이거 뭐 사실 목숨이 이렇게 있지만 이거 뭐 사실 뭐 대단한 겁니까? 뭐 살아가는 거예요. 호흡하는 거 끊어지면 뭐 다 죽는 거 아닙니까? 과거에 어느 뭐 신학 대학에 계신 목사님 나가면 황천길이요 그랬어요. 문 밖에 나가면 황천길이라 그래요. 죽을 일 쌓였구나 찬미죠. 죽을 일 쌓였구나 그 찬미 가운데 나가면 다 죽을 일 아닙니까? 다 예. 대단한 거 아니에요. 그때 그것이 제일 우리가는 우리의 뭐 생 살아가는 중요한 뭐 필요한 걸지 모르고 하나님 볼 때는 때에 따라 죽음보다 더 중요한 우리가 뭐 죽음 중요시하지만 사는 것 그런 하나님께 볼 때는 지금 육체적으로 즐거워 경험하는 것 모든 것들이 우리는 그걸 벗어나려고 하는 강구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걸 주시기 위해서 하나의 과정으로 볼 수 있다는 얘기죠. 오늘 침례 받으시는 우리 김순옥 성도님이시죠? 예. 예. 그분께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계속 좀 막 거부하시고 하셨다가 마지막 순간에 지금 얼마나 더 사실지는 우리가 모르잖아요. 하나님께서 아시지. 그러나 그분 생애 가운데 지금 제일 중요한 결정을 하나님께서 하시도록 이끌어 주신 것이죠. 예. 예. 살아가는 것보다 건강하게 사는 것보다 하나님이 그 영생하는 것이 더 중요하기 때문에 그걸 허락하시고 지금 그 과정을 지금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것이에요. 예. 예. 꼭 건강의 복인가? 물론 오복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오복. 수부강여 요어도 고종명. 그렇죠? 목숨 부하게 사는 것, 건강하게 살아가는 것, 부단히 덕스럽게 살아가는 것, 제 명대로 살아가는 것이다 오복이지만 우리 하나님 믿는 백성들은요, 그거 진짜 참복인 거 아니에요. 예수 믿는 것이 참복이에요. 예수 믿으면 복 받습니까? 예수 믿으면 복 받아요? 복 받지요. 그러나 생각하세요. 예수 믿는 것 자체가 복이에요. 더 큰 복 바라지 마세요. 예? 예수 믿으면 복 받는다. 이건 물론 받아요. 주셔요. 그가 믿기는 예수 믿으면 복 받습니다. 예수 믿으면 복 받으려는 그 신앙은 무슨 신앙? 기복신앙. 그 좋은 거 안 좋은 거요? 그 좋은 겁니까? 안 좋은 겁니까? 그건 우리가 필요한 걸지 모르지만 주님은 그 이상을 우리에게 주시기 원하시기 때문에 중요한 거 주시기 원하시기 때문에 예수 믿으면 복받지만 그러나 예수 믿는 것 자체가 뭐요? 복이요. 이곳에 계신 것이 복이요. 하나님 찬양하는 게 복이고요. 우리 서로 성도들끼리 함께 교제 나누고 함께 찬미 부르고 이게 복이고요. 그죠? 이게 복이에요. 예수 믿는 것 자체만으로도 이거 큰 복이에요. 그 이상의 것을 바라는 것은 욕심이에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필요를 아시고 우리의 모든 중요한 걸 아시기 때문에 그 이상의 것을 바랄 때 하나님께서는 그걸 또 주시죠. 후인 누르고 누르고 해서 넘치도록 우리에게 부어준 하나님께서 더 주실 줄 믿는 믿음. 그러나 예수만 내 마음에 있다면 그것을 기뻐할 수 있는 그런 신앙을 갖게 되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여러분 이 왕의 신하가요 이기적인 믿음과 욕심, 조건적 믿음을 가졌지만 서서히 변화가는 과정을 우리는 보는 것이지요. 자 시대에서만 197쪽에 가나에 도착했을 때 그는 예수님을 둘러싼 군중을 뚫고 예수 앞에 나갔다. 그의 믿음은 먼지 묻고 여행으로 헤어진 평범한 옷을 입은 사람을 보았을 때 흔들렸다. 그는 이 사람이 과연 자기가 간구하러 온 그런 일을 행할 수 있을까를 의심했다. 그가요 큰 기대감 가지고 지는 만났는데 보니까 먼지는 허접하네. 뭐 깔끔한 것도 아니고 핸섬한 것도 아니고 좀 누더기고 좀 허술해 보이고 예수님을 딱 만나는 그 순간 마음이 흔들렸다 그랬어요. 과연 이분께서 내 아들을 고칠 수 있을까? 아들을 살릴 수 있을까? 의심이 됐다 그랬어요. 그러나 그는 예수님과의
대화를 통해서 자신의 상태를 깨닫게 됩니다. 그는 예수님을 찾는 자기의 동기가 이기적이었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의 흔들리는 믿음의 실상이 그의 앞에 드러났다. 예수 앞에 서니까 내가 다 대화하면서 아, 내가 잘못했구나. 회개하게 되고 그걸 반성하게 됐다는 이야기죠. 변해가는 겁니다. 그는 자기의 의심이 아들의 생명을 희생시킬지도 모른다고 하는 사실을 깨닫습니다. 그러면서 49절에 주여 내 아이에게 내려오소서 내 아이를 살려주옵소서라는 간구를 주님께 드리게 되지요. 아, 이야기는 시대소망 198쪽 이렇게 말씀합니다. 야곱이 천사와 씨름하면서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그 외쳤던 때와 같았다. 그랬어요. 그런 마음으로 주님께 이 왕의 신하는 간구한 것이에요. 내 아들을 야곱이 야복강가에서 예수님과 씨름했던 그런 마음으로 주님께 메어 달렸음을 설명을 합니다. 자, 여러분 이 자신의 믿음의 상태 드러났을 때 그런 회개의 자세를 취합니다. 주여, 주여 그래요. 주님 앞에 서니까 누추한 자신의 모습, 죄된 모습, 의심했던 모습, 이기적했던 모든 모습이 다 드러나는 거죠. 주여. 아, 그런 야곱처럼 승리하였다. 구주께서는 자기에게 매달려서 심히 필요한 것을 간청하는 영혼을 물리치실 수 없으셨다. 믿음 가지고 내 아들을 살리겠다고 하는 간절한 마음으로 간청하는 그 사랑하는 그 왕의 신의 모습 보면 주님께서 그걸 결코 물리칠 수가 없다고 말씀하시죠. 오늘 침례 받으시게 될 우리 사랑하는 우리 종, 사랑하는 남편 최연섭 성도님, 성도님의 간절한 기도를 주님께서 응답하신 걸로 믿습니다. 예. 주님께서 결국 물리칠 수가 없으셨어요. 남편의 기도, 우리 성도께 모든 성도님들의 간절한 기도를 물리칠 수 없으셔서 주님께서는 그를 거듭나게 하시기 위한 계획을 잡아놓으시는 것이죠. 예. 오늘 주님께서 오늘 뭐 이해하지는 모든 일정 속에 함께 하심으로 한 영혼의 가치가 얼마나 큰지를 그 영혼 통하여 경험케 되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예. 그가 중요한 건 믿음입니다. 믿음. 아, 그의 믿음을 볼 수 있는 것은 그 다음 광경이에요. 50절 말씀 보시면 4장 50절에 예수께서 가라사대 가라. 49절에서 신하가 그러되 주여 내 아이가 죽기 전에 내려오소서 하자 주님께서는 바로 가라. 내 아들이 살았다 하신대 그 사람이 예수의 하신 말씀을 그냥 믿고 가니라. 다른 말씀이 없어요. 예수님께서 살았다 하신데 말씀을 듣고 그냥 믿고 가더니 믿고 가는 거예요. 그냥 주님께서 네 아들 살았어 그러더니 예 믿고 그냥 갑니다. 다른 조건이 없어요. 성경 말씀은 그냥 믿고 가니라 되어 있지만 단순하게 되어 있지만 이 시대의 소망 보시면요 정말 감동적으로 믿고 가는 그의 군관의 모습을 묘사하고 있어요. 성경은 믿고 가느라 했지만 시대의 소망은 정말 자세하게 그의 가는 모습을 설명을 쭉 합니다. 아, 여러분 어떤 마음으로 갔을까? 우리 같으면 어떻게 했어요? 이제 주님께 와가 주님이시여 살려주세요. 그때 주님께서 그래 네 아주 살았어 건강해졌어 들었을 때 어떤 마음으로 갈 것 같습니까? 집으로 가면서 기뻐서 웃으시는 의미를 제가 알겠습니다. 대부분 집사님 같은 모습일 거예요. 주님께 그냥 믿고 살았어. 믿고 가니라 했지만 정말 돌아갈 때는 확인을 해봐요. 지금과 핸드폰에서 전화해가지고 야 어떻게 진짜 살았어 이렇게 하겠지만 돌아가야 되는데 어떤 마음으로 돌아갔을까 할 때는 저 정말 살았을까. 물론 주님을 믿는 믿음으로 뭐 가지만 가면서 의심을 전혀 안 하고 가지는 않았을 것 같아요. 그렇죠? 대부분 가면서 과연 살았나? 눈으로 봐야 되는데 도마같이 눈으로 봐야지 하는 가지는 믿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가지 않았을까
대부분 우리들의 모습 같아요. 그냥. 저도 사실 기도하면 응답이 다 됩니다. 우리가 그 믿지만 때에 따라 그걸 의심을 많이 하지요. 여러분 사실 죽은 자를 놓고 기도하는 분이 계셨어요. 살려달라고. 예? 정말 사랑하는 친구가 죽었어요. 그 목사님께서는 기도를 하는 거죠. 하나님, 왜 죽었습니까? 살려주세요. 정말 간절한 눈물 흘리면서 간절한 마음으로 그 친구를 위해서 친구를 살려달라고 기도를. 살았을까요? 안 살아났을까요? 예?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친구를 위해서 살려달라고 기도했는데 그 친구가 살았을까 안 살았을까요? 예? 이거 성경 얘기가 아니에요. 이거 실제 지금 세상에 이 땅에서의 그 이야기예요. 예, 죽었어요 분명히. 병원에서도 사망 선고 딱 내린 상태고 너무 슬프니까 친한 친구인데 그 목사님께서 그래도 하나님 기도를 하면 응답해 주신다 하셨는데 의나가 역사하는 힘이 있고 주님은 옛날 성경 뭐 다 살리셨는데 주님 살려주세요. 너무 정말 간절하게 막 정말 간절하게 기도를 드렸는데 살았을까 안 살았을까. 예. 그럼 그 목사님이 진심으로 한 기도가 아닌 것 같습니까? 그럼 거짓으로 기도했을까요? 그 목사님께서? 대부분 우리 생각들은요, 대부분 다 안 살아났을 거라 보잖아요. 예? 뭐 살아났겠어? 대부분 그렇지 않습니까? 뭐 살아났겠어? 그 기도 뭐 그분 뭐 그냥 뭐 신약 뭐 예수 당시고 구약 때 이야기지 뭐 지금 뭐 그 어떻게 살아나? 이게 우리 한계적 믿음 아닙니까? 그렇죠? 그렇죠. 살아났다고 믿는 분 계세요? 그 살아났겠네 그분이요. 집사님 믿음대로 되시기 바랍니다. 예. 사실 하는 주님께 요구하시는 믿음이 어느 정도의 믿음인지 한번 생각 잘 해보셔야 돼요. 100%의 믿음이 어떤 믿음인지. 우리는 우리 인간적 생각한 한계적 믿음 안에서 우리는 그 믿음이라고 이야기할 때가 많지만 절대 그건 진짜 믿음이 아니에요. 우리의 믿음들은. 뭔가 초월해야 되는데 하나님께 요구하시는 믿음. 그러니까 이 믿음이라는 것도 내가 가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주셔야 돼. 성인 주셔야지만 그런 믿음이 되는 것이죠. 그렇게 역사하시도록 다 맡기고 난 아무것도 아니요. 미천한 종이요. 주님 만나면 회개하고 자백하고 내가 왜 이랬을까. 조건적인 믿음, 어리석은 믿음, 연약한 믿음 회개하고 이런 모습 될 때 주님께 내가 그럼 내가 해줄게라는 차원의 결과가 나타나는 것이죠. 여기 나타난 이 왕의 신하는요, 주님께서 가라 말씀하시고 믿고 갔다는 표현 속에는 예시대 소망은 참 기가 막히게 표현했어요. 우리는 사실 과연 정말 그랬을까, 살아났을까 의심이 조금이라 들었겠지만 이 왕의 신하는요, 주님께서 환영받고 기뻐받으실 만한 왜 그 한 영혼 때문에 가나를 가셨는가에 대한 이유가 분명히 나타나요. 완벽한 믿음에 돌아가는 모습 속에서 그 모습 보는 것이죠. 읽어드릴게요. 시대에서만 199쪽에 사실 이 가나에서 가버나움 그 집에까지 가는 그 거리가 한 34km로 돼요. 지금 34km 정도, 한 35km 정도 거리가. 시대의 소망은 가나는 가버나움으로부터 그렇게 멀지 않은 곳에 있어서 군관이 예수와 면담한 후에 저녁이면 그의 집에 다다를 수가 있었다. 그러니까 주님을 만난 다음에 내가 가라 믿고 가더니 출발하면요 그 반면 도착할 수 있는 거리라는 얘기죠. 3, 4km는 뭐 그렇게 오래 걸리지 않거든요. 뭐 하루 정도 걸으면 하루가 아니라 여러 시간 걸으면 갈 수 있는 거리예요. 그러나 그는 집으로 가는 길을 바삐 서두르지 않았다. 예? 우리 같으면 빨리 급하게 가겠죠. 뭐 하러? 확인하려고. 그렇죠? 정말 살았을까? 확인하려고 듣자마자 팍 뛰어갔을 것 같아요. 저희 같으면 쫙 뛰어가가지고 정말 살아났나 보려고. 근데 이 왕의 신하는요 서두르지 않았다. 그는 가버나움의 이튿날 아침이 돼서야 도착했다.
저녁에 도착할 수 있는 거리인데 그 다음날 도착, 다음날 갔어. 다음날 도착했다고 되어 있어요. 뒤로는 돌아가는 길은 얼마나 유쾌하였던가. 그런 새로운 눈으로 천연계를 쳐다보았다. 벌써 마음의 확신을 가지고 그는 기쁜 마음을 감격 속에서 천연계를 즐기고 행복한 모습으로 만끽하면서 집으로 가는 여정이었어요. 의심은 단 1%도 없는 태도예요. 우리같이 뭐 빨리 가서 확인해야지 이것이 아니라 말씀을 듣는 순간 믿고 가는 그 행동은 0.011 절대 그런 의심 하나도 없이 다 받은 겁니다. 다 받고 그건 행복해하면서 자연계, 천연계가 다 새롭고 보이고 시대성을 보시면 이런 게 잘 설명되어 있어요. 돌아가는 길에 그가 어떤 태도로 돌아갔는지 얼마나 행복한 모습으로 돌아갔는지. 그러니까 주님 말씀 듣는 순간 그는 확실한 거죠. 여러분 그러한 믿음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구원 받으셨어요. 그렇죠? 구원 받은 백성들이죠. 그렇다면 절대 의심하지 마세요. 송도 성도들은 하늘 성도요. 의심하지 마세요. 하늘 바로 우리 것이요. 의심하지 마세요. 1%라도 믿으시기 바랍니다. 구원이 오늘 여기 이루어졌고 오늘 침례받는 분도 구원의 역사를 통하여 그를 하나님께 구원하셨고 하늘 백성으로 삼으셨어. 사실 1초도 단 0.00001%라도 의심하지 마시고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 예. 그런 믿음이 주님께서 환영받으실 만한 그러한 믿음이에요. 그런 백성 있는 곳에 주님께서 그곳으로 가시기 원하는 거죠. 겉으로 번지르는 환영, 그런 막 겉으로 드러난 환영이 아니라 그런 영혼 한 영혼 있는 곳 주님께서 가셔서 환영 받으시는 거예요. 예. 그렇죠? 그럼 믿음이 얼마나 중요한 건가요? 그렇죠? 우리 이 왕의 신하의 모습 속에서 무엇이 참 믿음인지를 배우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가 가는 도중에 종들이 이제 아들의 회복 소식을 전하기 위해서 벌써 보니까 아들이 살아났다는 소식을 주인한테 전해야 되니까 돌아 막 가는 도중에 중간에 만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 광경에 이어서 나타나지요. 52절 몇 시에 나왔냐? 몇 시에 그 치료가 됐더냐? 그렇죠? 자, 보세요. 읽어볼게요. 52절 이 그 낮게 시작한 때를 물은즉 어제 7시에 열기가 떨어졌나이다 하는지라 아비가 예수께서 내 아들이 살았다 말씀하신 그때인 줄 알고 자기가 그 온 집안에 다 믿으니라 그랬죠. 아, 주님께서 말씀하신 그 시간이에요. 나왔다는 순간이에요. 바로 이루어진 거죠. 예, 즉각적인 응답을 경험한 광경이에요. 자, 그는 그들이 전한 소식을 듣고도 참 그런 놀라움을 나타내지 않았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것이 참 믿음입니다. 참 믿음은 우리를 여유케 합니다. 여유 있게 만들어져요. 여유 있는 신앙 가지기 위해서 이 왕의 신하 같은 참 믿음을 갖게 되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시대에서만 199쪽 하나님께서 우리의 요구를 들어주신다는 것을 보거나 느끼기 때문에 믿어서는 안 된다. 우리는 그의 약속을 신뢰해야 한다. 우리가 믿음으로 그의 앞에 나올 때에 모든 탄원이 하나님의 마음에 들어간다. 우리는 하나님의 축복을 구한 후에는 그것을 받은 것을 믿어야 하며 우리가 이미 받은 것을 인하여 그분께 감사해야 한다. 그랬어요. 기도를 드리는 순간 아 받았구나 참 감사합니다. 그렇게 하란 말씀이죠. 여러분 예수님은 믿음을 통한 환영을 원하십니다. 송도교회가 믿음이 견고한 분인들이 계심을 통하여 주님이 언제라도 오셔서 환영받는 어떤 퍼레이드나 뭐 꽃다발 그런 환영이 아니라 믿음의 환영을 충분히 받으시는 주님이 그런 환영 받으시는 교회가 되시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또 자식에 대한 간절한 마음으로 그 영혼의 가치를 깊이 알고 주님께 도움을 요청했던 그런 간절한 소망들도 여러분 또 가지고 계실 텐데 오늘 침례받는 분만이 아니라
우리 주변에 모든 그런 분들 계시죠? 간절한 마음으로 한 영혼의 가치가 얼마나 큰지를 아까 말씀하셨는데 그런 마음으로 그들을 구원하셔서 정말 주님께서 더 크게 환영받으시는 교회로 거듭나시고 부흥케 되시기를 진심으로 소망하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